안녕하세요. 저는 반포이동 주민 이수희입니다. 2014년도 소통의 장에서 제가 건의드린 반포천 악취 제거 및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중증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인조잔디 테니스장 3면은 현재 증축이 끝나서 주민들이 심신건강 단련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보듬어 주시고 반포 이동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포본도 30동 509호에 살고 있는 조혜영입니다. 구청 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열린 상상 카페인데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름으로 저희 동에 카페가 생겼다 해서 와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지인과의 약속 장소도 모두 이것으로 할 만큼 참 편안합니다. 이 열린 상상 카페는 주민을 불러 모으고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서 따뜻함이 오갈 수 있게 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열린 상상 카페는 2015년 새해에 우리 주민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저는 반포구 주공아파트에 사는 조기현입니다. 저는 이 반포천을 아주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이 반포천에 늘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악취였습니다. 새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사당천을 개량공사를 통해서 지금 거의 악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공사하고 있다니 더욱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반포천에 좀 더 바람이 있다면 경사면에 잡초를 제거하고 옷을 많이 신고 물고기가 뛰놀고 많은 철새들이 도래해서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포이동 작은도서관 회원 유현영입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낡았던 도서관을 아주 밝고 산뜻하게 리모델링 해주셔서 저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밝고 긍정적인 변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포이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강사 김영옥입니다. 청사가 좀 너무 오래돼서요.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배움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반포이동 컴퓨터실에 오시면은요 제가 컴뱅 탈출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테니 오세요.